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이 구름 한점 없는 가운데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비춰줄 저 태양. 농촌에서는 오곡 백과가 알차게 익어가고 있고, 농장에서는 사과, 배, 귤, 대추, 밤 모든 과일들이 풍성하게 알차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근 시간이 되어서 차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태양이 동쪽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이 태양 주변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은 자연을 보호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78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밝게 청천 하늘에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섬멸되어서 밝고 깨끗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밝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